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직원한테 이런 카톡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아니 무슨 햄버거인데 되게 괴상망측하게 괴랄한 햄버거를 하나 보내면서 새로 나왔다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무슨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게 색깔이 무슨 초록색에다가 무슨 오레오 쿠키 들어있고 뭐 민트 초코 버거래, 무슨 맛일지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아 이거 오랜만에 한다. 민트 초코 버거 리뷰입니다. JJTV.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힘난다 버거라는 프랜차이즈 버거집에서 요리 유튜버 요리용디님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합작으로 만들어낸 민트 초코 버거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7,800원입니다. 버거만 했을 때요. 여기다가 세트로 추가를 하면은 샐러드 세트였을 때는 11,800원,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였을 때는 1,800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샐러드가 포함된 세트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일단 사이드는 나중에 먹고, 버거가 제일 문제자잖아요.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아, 일단은 이 풍기는 모양새부터 노멀한 버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빵이 있는데 일반적인 햄버거 빵이랑은 조금 다른데, 오, 되게 부들부들하고 폭신폭신.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열면은 볶은 양파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레오 쿠키인데 이게 색깔이 지금 파란빛이 좀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민트 맛 오레오인 거겠죠. 그 치약맛 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소스가 또 이상하게 초록색도 아닌 것이 파란색도 아닌 것이 약간 조금 취두부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이게 민트 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게 치즈가 되겠고, 그리고 패티가 한 장이 들고, 그 밑에 또 이렇게 민트 소스가 범벅이 되다가 그냥 콱 들어가 있습니다. 잘라서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란. 야, 이거 생각보다 민초 맛이 세지가 않네? 일단 한 입에 딱 느껴지는 거는 두 가지가 세게 들어와요. 이 패티에서 씹혀주는 고기 향과 맛이 먼저 쑥 들어오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식감이 살짝은 거친 느낌이 있는데 다짐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친 게 입안에서 짜게지면서 혀에 꺼끌꺼끌하게 닿으면서 고기 향이 샥 퍼져나갑니다. 패티는 되게 맛있는데요? 그리고 고기랑 비등비등한 느낌으로 느껴지는 맛이 바로 이 오레오 쿠키입니다. 과자 바스러지는 그런 느낌이 같이 나면서 초코맛을 이 과자로 다 낸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볶은 양파가 적절하게 아삭하게 씹혀주면서도 단맛을 이렇게 딱 퍼뜨려 주면서 마지막 이 향의 정리를 이 민트 소스가 해주는 것 같아요. 민트 소스가 민초 소스가 아니에요. 민트 소스 같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비유를 하자면은 왜 양고기 같은 거 민트 소스에 찍어서 먹잖아요. 근데 맛있게 먹잖아. 뭐 양고기 같은 경우에 향을 잡기 위해서 뭐 민트를 많이 먹는다고도 하는데 요것도 약간 그런 까라의 느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민트가 자기 주장을 더 시게 했으면은 그냥 먹자마자 개맛 없어 이럴 건데, 민트보다 다른 맛들이 먼저 느껴지면서 민트가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향만 남는 느낌이어서 맛있진 않은데 씹어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 먹을만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가 리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고파서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먹어, 안 먹는데 한번 경험해보지 마세요. 해보지 마시고 굳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보! 먹어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안에 오레오 쿠키가 들어있습니다. 맛없어. 맛 없어? 나는 먹을만 하다 그랬는데.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악을 생각하고 있잖아. 최악을 생각했는데 그것보단 나. 내가 이상한 걸 여태까지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맛있어서 이거를 계속 찾을 맛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거든요? 민트 초코 향만 빠지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햄버거 아니야? 여보, 양고기 민트 소스에 찍어 먹어본 적 없어요? 아. 있어? 응. 왜? 원래 양고기는 민트 소스에 찍어 먹어요? 네? 응. 민트 젤리 소스 그런 거 있어. 할 말이 많긴 한데 다 먹고 얘기합시다. 일단 한 입 더 말래? 안 먹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뭘 위한 버거인지를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맛있어서 많이 팔릴 맛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맛이 궁금할 만한 버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민초단 반민초단 해갖고 이렇게 한창 막 싸움이 붙는 이런 양강의 구도가 한창 유행했던 게 2년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이 민초 중에 성공을 했다고 제가 생각되는 음식이 이거 도해먹 짬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민트 초코 치킨 소스까지였어.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시작해서 뭐 우유까지는 그래도 막 비슷한 그런 디저트 과니까 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뭐 민트 초코 치킨이라던가 또 민트 초코 소주라던가 또 뭐 민트 초코 간식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민트가 좀 어그로가 끌리니까 많은 회사들에서 다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민초단 반민초단 요것도 처음에나 재밌었지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 나오고 사람들 다 먹어봤자 왜? 반응 똑같고 한마디로 사람들 관심 속에서 이제 어그로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마케팅을 하려고 만든 거라면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민트초코 유행이 지났어요. 그래서 나도 이 버거가 나온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늦게 먹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영상이 이것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햄버거. 그래도 JJ는 어그로가 끌렸기 때문에 민초버거를 사왔고 민초버거를 사오는 김에 다른 버거들의 맛이 더 궁금해서 다른 버거들을 많이 사왔다는. 자, 그럼 다음으로 먹어볼 버거는 요거부터 가야죠. 이게 버거집들은요 기본 치즈버거를 먹어봐야 되는데 얘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치즈버거. 그래 이게 진짜 버거의 느낌이지. 봐봐 노말하잖아요. 그냥 빵에다가 양상추? 양상추 들어있고 토마토에 베이컨에 일반 양파에다가 치즈 들어갔고요. 고기 패티. 아 이런 거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짜란. 그래 이게 버거지. 힘난다 버거가 좀 수제 버거인데 사이즈가 수제 버거치고는 작아. 버거가 한 두세 입이면 끝날 것 같아. 세 입. 요거는 뭐 이게 좀 노멀하게 맛있는 맛이 입안으로 들어오네. 이 힘난다 버거 패티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식감의 패티입니다. 약간 고기가 너무 막 부들부들해가지고 씹는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씹히는 맛이 텍스처가 꽤 있어가지고 육향도 그렇고 좋네요. 저는 버거 맛있네. 그리고 빵도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걸 써가지고 고기의 식감에 조금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이컨 치즈버거 이거를 세트로 시키면 11,900원이고 감자 세트로 시키면 19,000원이고 이럴 거면 와퍼를 먹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 수제버거 치고 가격이 싼 대신 수제버거 용량보다 살짝 줄인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주얼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게 요겁니다. 맥앤치즈 감자튀김. 햄버거에 감자튀김 빠지면 안 되잖아. 이야 미쳤어. 베이컨 치즈 짠. 좋다잉. 와 이게 구운 양파도 들어가 있네. 너무 느끼할까봐 요대로 한번 집어서 이거는 진짜로 묵직하고 살찌는 거 가끔씩 땡기잖아요. 고칼로리. 와 그때 먹으면 진짜 올릴 것 같아. 치즈 소스가 원없이 꾸덕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짭조름한 맛이 체다 치즈 예전에 퐁듀 먹었을 때 느낌이다. 그치? 베이컨 체다 감자튀김 이렇게 해서 맥앤치즈는 다른 치즈랑 좀 섞여가지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얘는 짠맛이 훅 들어옵니다.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호! 감자에다가 소금 쳐서 먹는 느낌 대신에 베이컨이랑 체다치즈로 짭조름함을 살린 듯한 느낌이에요. 다음 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난다 불스버거. 와 요게 진짜로 푸짐해 보이고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빵에다가 구운 양파에다가 베이컨에다가 패티에다가 치즈에다가 양파튀김이 밑에 이렇게 딱딱 들어가 있네요.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푸짐하고 뭐가 많은 것 같았는데 역시 버거는 어디서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이랑 실물의 차이가 폭이 조금 넓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불스버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빵이 정말 나 진짜 프랜차이즈 버거들 중에 이렇게 빵이 부드러운 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빵이 부드러운 게 장점이 있네. 안에 내용물의 맛과 식감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돼. 녹듯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거 양파가, 양파 튀김이 이거 씹혀주는 느낌이 좋네요. 맥도날드 슈비버거? 새우튀김이 있으면은 나는 한두이까진 맛있는데 좀 느끼하더라고. 물리는 경향이 있는데 양파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튀기는데 씹었는데 또 안쪽은 상큼해요. 그러니까 조금 물리지 않고 하나를 다 먹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아 근데 볶은 양파가 너무 맛있다. 자 다음은 그릴드 어니언 치즈버거입니다. 양파가 잔뜩 들어있는 스타일의 버거예요. 자 우리 양파 얼마나 들어있나 까꿍 봅시다. 양파 까꿍. 여기 치즈랑 같이 볶은 양파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아 진짜로 그 사진에서처럼 좀 산처럼 쌓여 있는 느낌이면은 이런 비주얼로 좀 밀어붙일 수 있었을 텐데. 아 이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양파의 양이 좀 많이 아쉽다 얘는. 타이틀이 그릴드 어니언 치즈버거인데 아까 먹었던 베이컨 치즈버거에서 베이컨만 빠진 느낌이야. 아 진짜 좀만 아 진짜 두 배만 넣어줬어도 이거 진짜 양파 향 확 올라왔을 텐데. 양파 향이 안 나. 싹 내려간다. 안 먹어도 싹 내려가는데요? 그래?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로지 사진만 보고 시켰어. 머쉬룸 버거 갑시다. 짜잔. 야 얘는 그래도 버섯 꽤 들어있어. 성공이야. 버섯을 썰어가지고 오뚜기 수프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햄버거 안에 소스랑 야채들이랑 다 빼고 빵이랑 고기 한입 먹고 그 양송이 잔뜩 들어간 오뚜기 수프 한입 먹은 느낌이에요. 근데 버섯의 식감이 조금 살아있어. 너무 그거밖에 없어. 야채가 좀 들어가줬으면 좋았어. 그렇대요? 난 맛있는데? 샐러드랑 같이 먹어야 돼. 약간 조금 물리긴 한다. 여기는 그래도 뭔가 샐러드 세트가 있어서 감자튀김 먹었을 때보다 되게 산뜻하고 가벼울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근데 나는 감자랑 이거랑 둘 다 먹고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민트 초코 버거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사실 맛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고요. 마케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되는데 그래도 JJ는 했다. 이게 잘 될진 모르겠다 나도.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버거들 먹어보니까 빵이 폭신폭신하고 진짜로 입에서 넣으면 사라지는 느낌의 그런 빵이 들어있는 게 조금 새로웠어요. 새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하지만 민트초코버거는 모르겠다 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먹으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콩난다 버거 메뉴들 중에서는 맥앤치즈 감자가 1등이야.